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입니다. 이제 부쩍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조금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연말도 다가오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연말을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가오는 12월 9일, 그리고 10일, 서소문 성지 박물관에서 7시 반, 그리고 4시에 제가 연주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어보시고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찍고 있는데요. 컨솔레이션 홀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360도의 미디어 아트와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 이런 다학제간 협업은 항상 좀 떨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에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모던 작곡이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우리가 듣기가 좀 힘들고 이런 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티브 라이히의 작품 그리고 이번 장난감 가게는 본능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곡들이고 저도 연주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라이히의 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이곡 전체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From New York to Chicago 이런 식으로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이런 안내 메시지가 막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내에 들려왔던 그런 방송 메시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그리고 악기의 목소리가 막 섞이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흐의 샤콘네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가 아내를 잃고 작곡했던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논리정연한 어떤 작곡법을 구사했던 바흐에게는 굉장히 조금 본인의 틀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주자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것 같아요. 방대한 길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주 스티브 라이히와 그리고 장난감 가게를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중간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라는 작품은 작곡가 서주리 선생님에게 제가 위촉을 드려서 받게 된 작품인데요.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뭔가 저와 선생님의 공통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 각 악장이 장난감으로 이름 붙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장난감의 특성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도 결정되고 있어요. 1악장은 Jack in the Box, 상자 같은 거에서 막 뭔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장난감들 있잖아요. 어떤 놀람의 요소,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지만 거기에 또 적응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놀게 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한 곡이고요. 2악장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트럭, 막 붕붕 이런 소리를 내는 트럭 장난감에 대한 악장인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인형보다는 좀 트럭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가지고 이런 과격한 소리를 내는 그런 장난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 트럭 악장에서는 제가 일렉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습니다. 너무 신나기도 하고 약간 생소해서 저도 조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3악장은 모빌이라고 해서 아기 때 저희가 모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약간 mesmeriz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홀린 듯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곡이고요. 그리고 4악장은 롤러스케이트. 제가 또 스케이트를 아주 즐겨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곡이고요.
오악장 같은 경우에는 비누방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몸이 뭔가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누방울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비누방울이 낼 것 같은 소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악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곡들을 내가 처음 듣는다? 이런 경험이 좀 색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좀 망설여지는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이번 연주를 즐기시고 감상하시고 또 이번 경험이 어떠셨는지 저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 9일, 10일 서소문 성지 박물관에서 7시 반 그리고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